드라이버는 박상희 드라이버가 출발을 했고요. 15초 타임 타겟 트라이버입니다. 현재 1차식, 2차식이 종합해서 이렇게 순위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15초 빵빵빵에 들어갔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홍카 데카를 향한 백어스타임이 1차식 때 1등을 한 원대한 드라이버입니다. 다시 본인이 2차식에 15초 08위를 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베론스토엔이 순수 순정 팀이라고 14초 때 궁금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15초 전에 굉장히 최적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상자는 둘다 1등 드라이버는 원년 드라이버입니다. 2차는 원년 드라이버는 14초 초반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번 14초 8자고 2차식이 둘다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라서 실격 차이입니다. 15초 전이기 때문에 15초 000 이후에 15초 공원 이후로 3명 맞춰 있는 걸로 보여드립니다. 엔트리 501 김경성 드라이버네. 김경성 드라이버. 베로스터 N이 출시되기 전에 이제 김중차에서 평가로 된 인정받은 아바트 스포츠였어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바트 스포츠랑 베로스터의 둘 중에 어떤 걸 구매할까를 이제 스포츠가 한쪽 보는데 13초 165로 합니다. 방송자 여러분 13초 공사고요.
내년까지는 정권도에 가서 나는 기쁨이 있다. 다시 이겼을 때 체감은 이런 13초 16. 그다음에 빨간 팀어 현재 2번 엔진을 이기는 6대. 현재기야 정식을 추가해야 되는데. 우리 유치가 오늘 보고 왔다.